출애굽기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해서 계속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자기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생활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수하기를 원하고 꾸밈이 없이 거짓이 없이 진실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었고 탐욕과 정욕과 불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꾸민 그런 모든 단장품을 제거하라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더 귀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보석이라도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장애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의지했고 그렇게 했던 모든 단장품을 이 단장품이라는 것은 그 자기들이 감싸고 귀중히 여겼던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옛 삶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좋지 못한 습관으로 인해서 계속 누적된 그런 삶을 청산하라는 거죠. 어떤 분은 뭐 집에다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양주병을 갖다가 장식을 해놓는 사람. 이게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기념일이 되는 거라고. 그게 왜, 그러니까 뭐 취미야 뭐 다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것에 어떤 집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택할 것이냐,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에 집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빨리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단장품, 그 장식품, 코에도 끼고 귀에도 끼고 뭐 이런 것, 그런 것에 물론 아름다움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꾸밈보다도 순수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라.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친구같이 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라는 표현이 있었고 또 엘리야도 하나님의 세미야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거룩하고 우렁찬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왕같이 될 것인데 아주 옆에서 속삭이듯이 이렇게 친구와 같이 그렇게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했고 그래서 제자들과 교제할 때 아주 친분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구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가까운 친구 가장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늘 기도로 교제하면서 모세와 같이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 신문사에서 런던 그 영국 끝에 해변가에서 런던까지 빨리 가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응모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고 갑니다. 차를 타고 갑니다. 뭐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다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당첨이 응모가 되냐면은 좋은 친구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좋은 동반자, 그 동행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하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송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단장품을 버리고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가장 귀한 삶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나그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디서 정착해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생이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의하심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보증하심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한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항상 사람을 따라가죠.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죠. 그림자가 없어지지 않고 더 우리가 이제 그림자가 항상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리라 함께 하리라 또 위로하겠다 영생을 주리라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내가 갚아주리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주님의 약속은 보증이 되고 사람의 약속이나
그런 신실하지 못한 사람의 그런 모든 것은 우리가 잘 믿기 어려운데,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왕이 한번 명령하면은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불타는 가시더나무에서 나타난 것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도록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면서 그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기 세 번째 다시 한번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은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심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 것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영광으로 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큰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확신과 소망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면서 백성들과 모세에게 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중보하며 자신의 간구를 드리며 또 소원을 아뢸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약속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하리.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하리. 내 주님의 십자가 나의 허물과 실수 나의 모든 죄 깨끗이 씻기며 배신과 독선에 상처 입은 사랑은 주님의 피로 온전케 하시네.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하리.